알겠습니다. 네. 자, 회식 누굽니까? 아, 아 정이요. 아빠 맨날 가족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쩔 땐 가족보다 회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며칠 전에도 아빠랑 심야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으시길래 좀 전화를 해봤더니 아빠 기분이 한껏 업돼가지고 어, 준호가 오늘 아빠 회식하니까 영화는 다음에 보자 이러시는데 옆에서 막 이경기 할지 목소리도 좀 들리고 그래서 그냥 끊었는데 좀 섭섭하더라고요. 자, 아빠가 회식을 많이 좋아해요? 많이 좋아하시죠. 아빠랑 같은 프로그램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녹화 시작 전에 아빠가 먼저 우리 오늘 끝나고 한잔할까 이러면서 회식 주도하는 일이 많으세요. 제 생각에는 또 거의 맨날 회식하시니까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나 싶어요. 이게 회식이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요. 회식의 중요성을. 근데 저는 볼 때 녹화를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만난 사람들인데 회식 자리에서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정말 이게 그 일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? 맥주 한 잔 딱 먹으면서 또 작품 얘기도 하다가 또 좋은 얘기 나오면 또 그것도 아이디어가 채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. 그리고 또 사실 회식을 오늘 한다. 근데 거길 빠지면 차 타고 오는데 막 가렵다, 얘가? 이 사람들이 나 없이 뭔 얘기 할까? 이런 생각도 있고, 뭐, 회식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네. 생각을 합니다. 꼭 알려주고 싶네요. 아빠가 회식 좋아하는 거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요? 그래야 되긴 하는데, 사실 저번에 얼마 전에 아빠 생신이었는데, 그날도 아빠가 또 촬영하고 새벽에 들어오셔서 주무시는 모습 좀 보니까, 안쓰럽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인데 그렇게 해야 되나 좀 싶더라고요. 남자들은 이제 종혁이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데 네가 앞으로 커서 어른이 돼서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회식 자리 꼭 가야 된다? 그럼. 아빠 너무 많이 아시잖아. 그럼. 가야 돼. 어제도 회식 우리 오래 두 분이서 자 지금까지 붕박 공감 토크였습니다. 네. 부모 자식 몸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몸으로 말해요. 저희 팀 도원이네 리온이네 파이팅 파이팅.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. 자 이상우 씨. 네. 이거 어떻게 설명해? 몸으로. 쉬울 수 있어요. 자 살신성인 하세요. 네, 정말 알아서 저러는 걸까요? 잘하네요. 어이 좋아. 잘 이었냐? 맞춰야 돼. 맞춰야 돼. 맞춰야 돼. 맞춰 쉬우니까. 하나, 둘, 셋. 보정. 맞춰. 보정. 맞춰. 보정 정답입니다. 예. 자, 두 번째입니다. 야, 이겁니다. 오. 아. 오. 이게 애매하죠? 애매하죠. 아하래요, 아하.